버스에서 음란행위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다고 제보를 주셨어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홀로 앉은 남성 외투로 아래를 가리고는 한 손으로 예뭐 자신의 중요 부위를 사람들 다 저렇게 지켜보는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자오 교수님 저는 원본 영상을 봤거든요 그 덕분에 저녁을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사는 걸까요. 저게 이제 4월 23일 어제 오후 3시경에 서울 강서구를 다니는 그 시내 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이 제보자가 이제 버스에 탑승을 했을 때 이미 저 남성 같은 경우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옆자리 승객이 하찰하고 이 제보자 되시는 분이 자리를 옮기려고 주변을 딱 돌아보는 그 상황에서 바로 저 장면을 갖다가 목격을 한 겁니다. 예, 바지 바깥으로 본인의 주요 부위를 드러내놓고 음란 행위를 한 것이죠.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정류장에서 남성 두 명이 탑승해서 이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남성 뒤쪽에 이렇게 앉으니까 그때에서야 자기 그 아래를 갖다 가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이렇게 그 시침을 뚝대고 있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남성이 몇정류장 지나지 않아서 강서구 영일고등학교 인근에서 하차를 했다라고 하는데. 어. 이 제보자께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저걸 찍어서 올려주신 그 이유는 예, 예.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혹시 피해를 볼까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오후 3시니까요. 버스 CCTV를 관할 경찰에서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음. 잠재적인 그 강서구 시내 버스 없는 남에 대해서 좀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, 저 옷차림새 잘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